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바라코다 X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멀티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시한 제품으로 유선과 무선 연결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테스트는 무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지향 패턴을 하이퍼 클리어 카디오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단일 지향성임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게임패드 버튼을 누르면서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왜곡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선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꽤 준수한 성능입니다. 지연 속도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노이즈 특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를 수음할 때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소리와 함께 들리다 보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헤드셋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 해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목소리를 구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네요.